안녕하세요, 만비기입니다. 냥코 대전쟁. 아, 바쁘네요. 꼬맹이 배틀 고양이 진화로의 길 극난도. 뭐 이렇게 이벤트도 많고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배틀 고양이도 깨야 되고 말이죠. 덱은 요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요세 개는 냥콤보 연구력을 확 올려가지고 얘를 매주로 쓸 거예요. 라멘의 길을. 그리고 요거 두개 있는 요것도 냥콤보예요. 무슨 냥콤보냐면은 어디 있더라? 여기. 맷집 좋은 효과. 천사가 나오기 때문에 천사한테 잘 맞아주시라고 했고요. 혹시 모르니까 꼬맹이 고양이 벽으로 하나 넣어줬고, 나머지는 딜할 애들 순서대로 쫙, 가격 순서가 안 맞네. 순서대로 쫙 넣어줬는데 아마 강무타 제일 딜을 많이 하게 될것 같고, 우르르는 제일 마지막에 나가려고요. 잘못 푸쉬해줬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돈 양콤보를 안 켜가지고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양콤보를 돈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자, 일단 가보죠. 아이고, 연구력 때문에 그냥 숭풍숭풍 뽑히네요. 덕분에 돈이 없는데? 내방을 버티네? 내 집이 미쳤구나. 공격도 하네. 이러고만 있으면 깨는 거 아닌가, 이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겠죠, 설마. 조금 밀어줘야겠지? 4,500 언제 생기냐. 돈이 없으면 답답하긴 되게 답답하네. 벌써 개복치 나오기 시작했는데, 언제 나오냐. 4,000원 언제 생기냐. 아우, 깝깝해. 맨날, 일고양이 지갑 3레벨을 시작해 버릇해가지고, 생겼네. 그리고 열심히 놀았죠. 남은 좀 많이 놀았어요. 아래쪽에서 내려가가지고 아이쇼핑 하느라고. 이번에 몇번 있는지 한번 보고 와야지. 개물은 아니고 냥이 나오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냉장고 문을 여닫듯이. 자, 가지고 쳐맞는 거 아니겠지? 아래층 구경하고 왔다고. 그럼 안 된다는 애. 맞지 말고 밀어주세요. 오케이. 부족한데? 이만 가지고. 빡세게 뽑으면 어떻게 될것 같기도 한데, 밀리죠? 제가 뽑으면 이상하게 밀려요. 스펙상으로는 부족하지가 않은데, 내가 뽑으면 밀려. 나만 안 되는겨? 나만 안 돼, 나만. 이상해. 고기 뽑는 건 나만 안 돼, 딴 사람들은 다 되는데. 어쨌든, 여유가 있으니까 배도 한번 째고요. 오르란 안 뽑을게요. 뽑았다가 괜히 트롤 될것 같아가지고. 얘, 넉백 시키면은. 야, 이거, 배를 째라고. 아이고, 배를 두 번째 써. 잘 모르겠다. 대포나 좀 쏴주시고요. 누가 맞은 거야? 저 뒤에서? 아, 멎으면서 넉백이 돼서 저 뒤로 간 거구나. 저 뒤에서 넉백이 된줄 깜짝 놀랐네. 아, 고기를 두 개를 뽑아야겠다. 제 고기 뽑는 속도로는 답이 없네요. 제가 이거 1번이, 1번, 2번을 누르면 1번 나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면탈을 해도 안 나와. 안 뽑혀. 성이 쳐 맞았어, 방금 그 와중에. 쳐 맞고 있어. 이거 좀 바꿔가지고 위치를, 고기 뽑을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야겠네. 좀 아닌 것 같다. 고기 두 개 운영하도록 할게요. 뚜뚜루루. 지금 봤더니 덱이 문제가 아니라 레벨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라면의 길 레벨을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0은 찍어줘야지 혼자서 다 하는데. 그쵸? 23, 34, 올라가나? 25, 40까지 올라가겠죠? 대체하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경험치도 충분히 모아놓고. 18만씩 달라고 그러네. 꽤나 비싸군요, 레어도.
다 씁시다. 이왕 쓰는 거. 라면의 길은 아깝지가 않아요. 이거 레벨 상환이 계속 해방이 되냐? 무섭다, 야. 그만합시다. 40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어디야? 어디 갔지? 꼬맹이 배틀고양이 습격. 요거죠? 현성 중에, 나비 오론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위험해. 게임을 터트려요, 잘못해서 제가. 차라리, 맴매를 넣고, 게임을 터트리지 않도록. 이게 순서가 왜 이렇게 돼있지? 비싼 순서, 가격 순서대로 소트가 돼야지. 자, 강부터 4번 암기해 놓고, 자, 냥콤보 2개 발동, 3개 발동시킨 상태에서, 라면 혼자 탱킹하라고 그러고 들어갑시다. 꼬맹이 배틀고양이 진화로의 길. 봤더니, 레벨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고기를 하나 뽑나 두 개 뽑나 뭐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야, 너무 밀리면 안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한 방을 더 버티는 클라스. 이 한 방의 차이가 명품의 차이, 명품과 일반 제품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다섯 방을 버텨주는데 뭐 엄청나죠. 그리고 죽지도 않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쟤네를 다 때려잡고. 무트는 4번, 무트는 4번 한번 기억해놔야죠. 무트는 4번. 손가락에서 지나려고 그러네. 어떻게 하나. 자, 돈 좀 벌리나요? 아, 벌써 목줄에 끈도 붙네. 4번 제대로 찍었죠? 저걸 실패하면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건데 다행히 그런 일 안 일어났고. 이거 싹 죽이면 또 돈이 생기겠죠? 3,600원, 4,200원이 있어야지, 그치? 오케이. 고기 안 쉬고 잘 갔다 왔고요. 다녔습니다. 아래층에 갔다 오는데 아주 먼 길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일단 고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 물고기를 뭐 떡밥을 놓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요심초 3,000원, 5,000원, 4,800원 준비는 됐는데 그러면 300원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못 뽑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됐죠. 나머지는 돈 모아놓읍시다. 배를 째놓을까? 배를 째놓는 게 더 이득이거든. 우르르니 라인을 밀어가지고 노래를 다 사지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어서. 라인이 왜 밀렸지? 역백이 됐죠 지금? 그럼 안되는데 호빵 좋고요. 뭐 고기를 쳤나? 쳤겠지 뭐. 다 내 잘못이지 뭐. 근데 고기 뽑는 건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클릭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칼 타이밍을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가브리엘들이 요 발이 빨라가지고 사이를 파고 드는 것 같아, 멈춰있을 때. 그리고 걔가 죽으면은 최전방에 있던 애 하나가 딱 죽으면서 그 뒤에 라인이 밀리는 그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6,500원 그냥 다 모을게요. 그래야지 얘가 넉백이 된 다음에, 꼬맹이가 넉백이 된 다음에 어차피 다 들어가서 죽을 테니까 그거를 누군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돈으로 대비하는 거지 뭐. 로봇 라이더 웬만 갑자기 나오고 싶은 충동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양매도 뽑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얘네들이 다 죽을 목숨이야. 아, 넉백 됐잖아. 바이바이. 몇 대를 때리고 죽냐의 문제일 뿐이죠. 자, 운명은 정해졌고요. 뭐 얘네들이 앞에 막아준다고 해봤자 오래 못 살고요. 결국은 전진하기 마련. 인간은 다 죽기 마련이야. 고양이도 죽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떡하죠? 가브리엘들이 밀고 들어오겠죠? 조금씩 조금씩 밀고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강목부터 시작해서 싹 넣어줄게요. 갑자기 털 같은 생각인데 제일 뽑고 싶어 라이더. 돈 남으니까 좀 뽑을게요. 뽑고 싶은데 어떻게 멈춰버리는구나. 매트 때려줄 줄 알았네. 매트집이 워낙 좋아서 멈추네. 그 생각을 못했네. 그렇구나. 멋진 박제였다. 훌륭하다. 궁금하니까 뽑아봤어요. 쟤는 나중에 이제 천사 개복수 잡으려고 넣어놓은건데 강무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런 팀을 잡으려면 강무트가 지금 광무트가 돼서 옆에 떡하니 버튀긴데 강무트가 또 들어올 수가 없잖아. 분신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밀렸고 이 라인 좋고요. 아 힘들다. 뭐가 힘드냐고요? 키보드 연타하는 게 힘듭니다. 딱 볼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누르면 되는데 이게 또 반응 속도 0.1초 느려가지고 항상 제가 비겁한 변명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에뮬레이터가 쓰레기 같아가지고 내가 고기를 못 봅니다. 비겁한 변명일 뿐이고요. 사실 흔들었다고 달려주겠어요. 일단 손가락을 갖고 던져야지. 아이고 로봇 라이더 멤버는 준비가 됐지만 괜상 트롤이라는 걸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절대 뽑지 않을게요. 아이고 손가락이야. 강물 탑으로 이렇게 가브리엘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좀 위험한 부위를 핥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런데 깨물리면 평생 고자 아니고요. 하여튼 저 가브리엘들이 좀 위험하네. 흑별같이 달려드네. 다른 애들은 별로 속도가 뭐 엄청나지 않아가지고 특히 요 정지랑 가브리엘 속도가 콤비네이션을 이루니까 정지된 상황에 그 사이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매우 위험하네요. 저 두 번 넣고 시켰고 양도 소중하고. 개복차 너무 앞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살짝 밀어줬고요. 냠이가 나왔는데 냠 뽑을까 말까 뽑을까 말까. 벌써 뽑아놓고 딴소리는? 이 정도 거리면은 뭐 괜찮겠죠? 쓸 때가 되지 않았나? 다음 강목까지 버텨야 되나요? 하여튼 레벨 40 라길이의 이 몸빵은 질이네요. 아 이게 꼬맹이 고양이 뛸 때도 제가 레벨업할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레벨업했으면 그냥 뛰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 라인이 왜 밀릴까? 이렇게 열심히 뽑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들 레벨업을 해가지고 두 방 버티고 세 방 버티게 만들어준 다음에 뽑았으면은 깨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레벨을 제가 왜 아끼고 있었을까? 경험치가 없었다 그때는. 지금은 무슨 경험치 페스티벌도 하고 뭐 많이 해가지고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 있었나? 생각하지 맙시다. 없었다고 합시다. 있으면 억울하니까. 자, 제가도 보고 왔으니까 뽑아주고 이번에는 확실히 끝났겠죠? 강무가 한 4-5방 때리면 죽지 않을까요?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걸린다 얘. 아마 멈춘 사이에 죽으면서 살짝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공격을 좀 해봐라. 누구한테 맞은 거지? 진짜 기분이 나쁜데? 가샤. 일단 천사들 다 걷어냈고 얘네들이 라인이 조금씩 들어왔으니까 이제 안막 안전한 위치에서 강무가 프리드를 할 수 있겠죠?
아닌가? 가브리엘 또 위험한 부위를 노리고 있나? 거기는 아니든다. 뭐, 거기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케이.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니? 좀 지겹다 이제? 아, 강목 원기용 모으기 시작하면 대포 한번 쏴줄게요. 넘어갈 거예요. 강목만 좀 지켜주면 되니까. 로건 라이더면 이제 딱 죽이고 보내면 끝날 것 같은데. 죽질 않네. 아, 강모 한탄 시켜줬는데 결국 초맞았고요. 죽어라, 이제 이 괴물아. 안 죽네. 호밍이 왜 이렇게 세냐. 이건 강모한테 안 맞았나봐요, 이펙트만. 맞는 이펙트였고. 강모가 은근히 이게, 이펙트는 괜히 되게 쓸데없이 넓어 보이게 돼, 만들어져가지고. 은근히 좁아, 죽었지? 죽었지? 얘는 다 죽었어, 이제. 하나가, 매매맛 좀 봐라, 이놈아. 내가 딜탱이요, EX 중에. 최강의 딜탱 맛을 봐라. 최강의 딜탱. 어떠냐? 맛이 어떠냐, 이놈아. 죽겠지, 아주 그냥. 응? 봤냐? 봤어? 생각보다 뭐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지 못했네요. 하여튼 맞고 넉백댄데도 안 죽었잖아. 맞냐? 봤어? 이게 바로 로봇 라이더다, 이놈의 새끼야. 최신 고대 병기요? 잠깐, 고대 병기인데 무슨 최신이야? 오래된 병기지. 쓰레기네? 녹이 잘득스럽겠구만. 관리는 잘 된 것 같아, 반딱반딱 한 거 보니까. 신형으로 개조했나? 남은 건 결국, 라이더 맴매랑 라면 뿐이 없었다. 맴매도 사라지고 결국 남은 건 라면. 라면 시키신 분. 라면 배낼이 줄줄이. 어휴, 결혼식하나? 결혼식은 라면 안 먹을 텐데, 하여튼. 수가 없어가지고 라면집에 시켰을 수도 있지. 엄청난 라면 배달. 와, 라길이 뭉친 거 봐라. 저 머리에 메이면 그냥 썰리겠어. 아무튼 머리에 칼날을 달고 공격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라면이 그냥 혼자 죽여버렸네? 다른 애들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라이더 맨맨 활약할 찬스가 많이 때렸겠죠, 그래도. 아, 이거 다 끝나고 누가 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딜 그래프 같은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무 힌트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 뭐 이렇게 해서 깼습니다. 역시 레벨빨이 최고시다. 라면 반, 라면 100인분 배달 성공했고요. 뭐 다 나름 역할을 쫄쫄이한 것 같아요. 제일 일 열리한 건 강무겠고, 아무래도. 아우, 팔 아파. 꼬맹이 배틀 고양이 3명 획득. 통조림 30개가 덕불인 듯. 꼬맹이 에텔 고양이 언제 쓰겠어요, 저거? 탄성이 아니고 파워업. 어딨냐, EX 캐릭터. 뭐가 지나갔는데. 성장의 몬스터들을 동경하게 된 전투용 꼬맹이니 않고 천사에 엄청 강하다. 얘는 왜 천사에 강하냐? 라길이 비스브레한 애가 얘군요. 천사에 강한 라기를 누가 대체하나 했더니 이상하게 판에 천사만 나오더라니. 자, 어쨌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